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성호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왕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덧입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의 피와 의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까이 불러 주실 줄을 믿고 또 하나님이 아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또 영광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복된 그런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또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서 보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도록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또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또 오늘 특별히 또 요즘에 감기로 인해서 오늘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속히 쾌유하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볼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회개를 할수 있겠느냐라는 것인데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옛날에 이제 살폈던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또볼 텐데요. 성경에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고 또 빠져나갈 수,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자세한 논증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입증하는 성경의 내용은 어디냐면 로마서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 1장 우리가 18절부터 시작해서 3장 우리가 20절까지 요 내용이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성경 구절도 어떤 한 구절이나 한두 구절이나 또는 전체 문맥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입증하지만 이 로마서 말씀만큼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살폈던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복습을 하는 내용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성경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 바뀐 성경을 보시면 이 로마서 옛날에 살폈던 내용이 더 명확해집니다. 이 우리가 새롭게 쓰고 있는 이 성경은 기존에 쓰고 있던 성경과는 다르게 이게 뭐 성경이 완벽하고 절대로 뭐 잘못이 있다, 없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이제 장점이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은, 성경의 앞에 있는 접속부사가 있어요. 우리 영어로 아시는 for나 because 같은 접속부사가 있음, 아니면 또 it came to pass 같은 우리가 부사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읽힘성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왜냐면 이는, 왜냐면 이렇게 연속 나오니까요. 근데 우리가 우리말의 읽힘성에서는 굉장히 어색해서 우리가 앞에서 썼던 성경에서는 그걸 읽힘성 때문에 뺐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 그런 접속부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접속부사라는 것은 일종의 영어뿐만 아니라 어떤 언어에서도 표지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시면 있잖아요. 이렇게 사인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선에서 멈추시오. 그다음에 다음에 가시오. 좌회전하시오. 우회전하시오. 이런 표시들이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게 접속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흐름, 말하는 화자의 아이디어, 아이디어가 어느 방향으로 가 있고 어느 쪽으로 틀 거고 또 어디서 멈출 거고 이런 흐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표시. 장치가 바로 접속부사입니다. 그래서 이 접속부사를 넣어야 우리가 성경을 보다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로 현재 쓰고 있는 성경은 접속부사를 하나도 안 빼고 다 넣었습니다. 비록 우리말에 있어서 읽힘성이 희생된다 하더라도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먼저. 그래서 그걸 넣었으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좀 어색하다 느끼실 텐데 그래도 이제 그것을 잘 보시고 앞뒤 문맥을 따라 보시면 훨씬 더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도할 때 죄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 로마서 말씀을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꽤 있지만, 여러 번 보셔서 숙달이 되시면, 그 바울이 얘기하는 죄인임을 입증하는 방법, 이것을 배우셔서, 거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구원 상담하거나 기회가 있으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가 있다면요. 충분히 시간을 내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겠죠. 길에서 전도지 나눌 때는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만
누가 듣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 부분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려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크게 많이 깨달을수록 어떻습니까? 내가 회개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이 적게 느껴지면 회개의 필요성이 떨어져요. 사람은 항상 왜 그렇습니까? 예, 사람은 항상 변명. 내 탓을 안 하죠? 남 탓을 해요. 그래서 변명하는 속성, 경향,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명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이 가장 죄인인 것을 성경에서 잘 입증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 한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서 보시면, 뭐 여기서 너무 우통한 목사님이 또 이제 수요일날 강의도 하시고 그러셔서 들으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제 이게 로마서 1장 17절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이죠.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기록된 것과 같이 그 믿음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라. 자, 여기 보시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인, 이게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산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제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는다 이런 뜻이죠. 이제 자신의 영원한 운명이 죽음에서 사망,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다음에 죽음에서 부활로 옮겨졌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의인은,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 얘기는요, 믿음을 통해서만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고,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제대로 설명하면요, 그 설명된 하나님의 의, 이 내용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신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은 받으셨지만 이 구원의 정수, 핵심,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주는 그 혜택, 은혜,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여러분이 꼭 아시기를 원한다면, 의, 하나님의 의, 칭이라고 부르죠, 의롭게 여김받는 것, 이것에 대한 공부를 안 하시면 절대로 그걸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피에 대해서도 알고, 거듭남에서도 알고, 부속에 대해서도 알고, 화해헌물에 대해서 다 아셔도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을 정확히 모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셨던 그 구원을 받을 때 베푸셨던 놀라운 은혜의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아주 깊은 그 뜻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열쇠입니다. 열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줄창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개념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구원의 안전성은 100%고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시면 성화라는 개념도 저절로 이해하게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칭의와 성화, 구원받고 그 다음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의 사는 삶에 대해서 이 모순된다라는 자꾸 생각을 해요. 의인으로 구원, 그러니까 믿음으로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난 죄사함 다 받았으니까 구원받고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이런 반율법주의 또는 무법주의에 빠질 유혹이 있는데,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율법주의 또는 무법주의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함정 같은데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알고 나서도 지금까지 계속 연구합니다. 여러분도 계속 연구하셔야 돼요. 또 제가 추측컨대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계속 배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수, 복음의 정수, 우리의 구원의 정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너무나도 깊은 뜻이 있어서 우리는 그거를 영원토록 배우게 될 겁니다. 예, 이건 장담코 제가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배우게 된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 계속 배우게 된다. 이거 제가 100% 장담할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 천국에 가면 다 만나겠죠? 예, 그러면 제 말 맞았는지 안 맞는지 천국에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때 틀리면은 제가 가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예. 자, 그래서 100% 확실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건 다 똥과 같이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예. 자기가 행위를 통해서 이루한 것들은 다 대변같이 여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그것만 소유한 채 하나님한테 발견되고 싶다. 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걸 알았으니까 그런 거죠. 이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계속 공부하셔야 됩니다. 계속 기회가 되시면 또 읽어보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깊이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시면 생각해 보셨어요. 이건 한번 안다고 끝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살펴볼 텐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하나님의 의, 이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통상 얘기하는 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믿음을 통해서 꼭왜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할 때, 물론 이제 우리는 죄인이니까. 물론 우리는 이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죠. 근데 이제 바울은 그걸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굉장히 미시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 굉장히 자세하게. 촘촘하게 그물로 치면 빠져나갈 틈이 없는 촘촘한, 이게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구원 상담할 때 쓰는 방법은요,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물이 촘촘하지 않아요. 그물이 듬성듬성한 거죠. 그러니까 변명을 잘하는 사람들, 생각이 많은 사람들, 아니면 세상 지식이나 세상 철학이나 세상 종교로 무장한 사람들은 싹싹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다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변명 못하게.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물을 촘촘히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촘촘히 짜려고 우리가 관심이 있으면 로마서를 봐야 된다. 이거죠. 예, 바울이 굉장히 촘촘하게 짜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을 통해서 받아야 하느냐. 이게 바울의 첫 번째 설명하는 대답은 뭐냐면 18절에 바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억누르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돼야 된다. 바로 이게 바울의 논조입니다. 예. 이게 생소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사람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되죠.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가서 강의 들으면요, 다 어려워요.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경험이 있으시고 하시기도 계시는데 여러분이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처음 배우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죠. 그러면 처음 배우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학생들이 아우, 나는 그거 어려서 배우기 싫습니다. 그걸 거부하면 안 되는 거죠. 선생님이 지식이 있고 학생은 이만큼밖에 없어요. 그러면 학생은 선생님의 지식이 도달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이거 어렵고 힘드니까 나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학생으로서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연구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나 못해요. 하기 싫어요. 읽기 싫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어렵고 힘들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자꾸 내가 배우고 알려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야 이게 점점 쌓이면서 바로 성경에서 알려주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차근차근 잘 축적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맞춰서 아, 난 어렵다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죠. 지금 이게 복음과 관계돼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려우니까 난 모르겠다. 아유, 모르겠네. 그냥 나 이거 없어도 구원받았으니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요, 이것에 빠져들으셔야 돼요. 이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머리가 좀 아프더라도 이것을 자꾸 이렇게 되뇌이고 묵상하고 내가 자꾸 이걸 소화하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됩니다. 예, 포기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계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이제 진노가 특별히 어떤 사람들한테 계시됐냐? 이 진노가요. 여기 나오죠? 불의 안에서 진리를 억누르는 자들. 그 사람들을 대적해서 하늘로부터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 안에서 잘못된 의. 그러니까 지금 재밌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선물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요 사람들은 불의 안에 있어요. 의의 반대가 불이잖아요. 불의 안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 안에서 거하는 게 아니라 불의 안에서 거하면서 있어요. 근데 거하면서 불의 하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 지금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의 안에서라니까 위치를 보여줘요. 의 안에서. 반대가 불의 안에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위치, 법적 위치, 그 사람이 존재하는 위치, 장소, 아주 쉽게 말씀 장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장소가 추상적인 장소죠. 물론 영적인 거니까. 그 위치를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행동입니까? 불경건과 불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뭡니까? 불의 안에서 진리를 억누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의가 아닌 불의 안에 있는 사람이 행동은요, 불경건과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안에는요, 속마음에는 뭐가 있냐? 바로 진리. 어떤 진리를 억누르고 있다. 이거죠. 이 진리를. 그러니까 진리를 억누르면서, 진리에 반대하면서, 진리를 무시하면서, 바로 어떤 행동하냐? 불경건과 불의. 이것을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이것에 대항해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굉장히 쉬운 예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불의 안에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뭔가 진리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죠. 그게 이제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진리를 알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진리를 억누르고 있으니까. 그걸 들어도 못 들은 척, 보아도 못 본 척, 외면하면서 그 다음에 불경건과 불의,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진노하시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계시 보여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에 향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것도 보이게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고 그 진노를 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진노가 뭐냐, 그 진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진리가 뭔지 이제 19절, 20절에 설명하죠. 이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 바로 그거죠. 이 진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것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보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알만한 것, 이것이 사람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사람들 안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일부러,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일부러 모르는 척 하면서 죄를 진다 이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성경은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누가복음의 계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꾸로 예수님부터 소급해서 위로 쭉 올라가요. 예. 그럼 거기에 아담이 나오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겁니다. 근데 모든 부모 자식 관계는 닮아요. 그렇죠? 그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형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조금이든 많든 부모 양쪽, 어느 한쪽을 닮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인류 최초의,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처음 사람인 아담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특징, 속성을 닮도록 비슷하게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애들이 있죠. 예, 사람만 유일하게 도덕심, 양심 같은 걸 갖고 있죠. 자연계에 있는 다른 생물에서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도덕심이나 양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 사람만 지능을 써요, 하나님처럼.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처럼 이렇게 지능을 써서 물질 문명을 발달시키는 생물체가 지구에 없습니다. 없죠? 예. 없습니다. 사람같이 고도로 발달. 이게 사람이 지능 쓰는 거.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본따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은 사랑이란 게 있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속성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이상하게도 미래를, 자꾸 앞날을 알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현재, 과거, 미래를 다 아세요. 하나님은 미래를 아신다라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미래라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우리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눈앞에 있는 삶을만 추구하면 뭐라고 같다고 그럽니까? 동물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명하고 사람다울수록 앞날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다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그게 왜 그러냐 이거죠. 예. 이게 다른 생명체와 다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뭐 대표적인 게 영적인 거죠. 영성. 우리가 종교심이라고 그러죠. 사람만 뭔가를 숭배합니다. 그렇죠? 신으로서. 그 동물은 그런 게 안 보여요. 동물이 뭐 탑 쌓아놓고 비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예. 사람만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이 어디서 왔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성과 모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 안에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비록 그게 죄로 인해서 뒤틀리고 망가졌지만 그러나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드러나 보이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여기서 특별히 뭘 얘기하냐면 이는 그분의 보이지 않은 것들,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 창조 시적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자, 변명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이 그걸 넣어주셨고 그래서 변명할 수 없다 이겁니다. 지금 사도바울의 요지는 뭐냐면요, 지금 이걸 듣는 사람들한테 변명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검사가 재판장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과정입니다. 여러분 재판이 붙으면 피고 원고 재판이 붙으면요, 특히 형사사건 같은 것은 변호사하고 검사가 서로 대리인으로서 저걸 하지 않습니까? 예, 법적 진술과 논쟁을 벌이는데 검사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변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피고가 증거를 대시면 이런 식으로 A라는 변명을 할 거 아닙니까? 알리바이 뭐 그 다음에 그것에 자기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잖아요. 변명이죠. 일종의 법적 변명이죠. 그러면 검사가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그 변명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또 해요. 그러면 또 다른 걸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시해서 피고가, 죄인으로 의심받는 피고가 도저히 변명할 수 없고 자신이 정황상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양쪽 과정을 누가 봅니까? 판사가 보고 아 이건 아무리 봐도 객관적으로 범인이 맞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죠. 법적 기준 안에서. 이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변명을 다 해요. 예, 다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 뭐냐? 죄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든지 입증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안 믿었냐? 하나님 몰랐어요. 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지 않았냐?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생각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변명을 대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막는 겁니다. 그물을 촘촘히 짜는 거죠. 자, 그래서 그분의 보이지 않은 아니하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면 권능과 신격입니다. 영원하신. 이것을 세상을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이게 그게 보이게 만드셨다. 이게 보여주셨다. 만들어진 걸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거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특별히 바울이 우리 내적인 어떤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조물, 눈에 보이는 바깥에 있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답니다. 이제 뒤로 가면요. 바울이 우리 내적 증거를 사용해요. 근데 처음에는 외적 증거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이 창조 세계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죄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증거가 있기 때문에 권능과 신격이 드러나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옛날에 제가 넣었던 그림들인데 여기 보세요. 솔방울, 그 다음에 다육이, 그 다음에 암몬나이트라는 조개죠. 지금 태풍 올라오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태풍. 그 다음에 은하계의 은하수. 그 다음에 그거를 정리한 지금 맨 위에 오른쪽에 있는 도식, 수식인데 이 앞에 있는 다섯 가지가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정한 수열의 규칙에 따라서 이게 이런 식으로 딱딱딱 맞게 돌아간다 이겁니다. 예,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걸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걸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요 나선형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선형으로. 근데 나선형으로 돌아가는 걸 수학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이거 다 해보셨잖아요. 도형 이렇게 그걸 다 잘라서 보면은요. 그게 그러니까 이걸 돌아간 걸 쫙 피면은 일정 길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정 길이가 딱딱 규칙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식으로 맞냐면 1, 1, 2, 3, 5, 8, 10, 13, 21, 10, 3, 14, 55. 그러니까 뭐냐면 1이 있으면 1 앞엔 0이잖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0은 1이죠. 자, 그 다음에 1에다가 또 1을 더해요. 그러면 2죠. 근데 2에다가 1을 더해요. 그러면 3이죠. 3 앞에 있는 수를 더합니다. 그러면 5죠. 5 앞에 또 앞에 있는 3을 더해요. 8. 그러니까 그 수에 앞에 있는 수를 더하면서 하면 나오는 값들이 있어요. 자, 그게 1, 1, 2, 3, 5, 8, 13, 21, 34, 55. 시간 있으면 앞에 수만 계속 더해보세요. 그러면 요 값이 딱 나옵니다. 이걸 외울 필요도 없어요. 앞에 수만 더하시면 돼요. 근데 요런 비율로, 요런 숫자의 비율로 이게 자연계의 나선형 구조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우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미물이라고 부르는 나무에서부터도 그게 뚜렷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수리 나뭇잎 있죠? 도토리. 여기는 이제 지금 그 고무나무가 없는데, 자, 이 나뭇잎이, 여러분 그 나뭇잎이 여기 나는 거 유심히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양쪽으로 이렇게 나는 것도 있어요. 아카시아 나뭇처럼. 근데 그 외에 대부분의 나무는요, 나무 이 가지에서 잎이 날 때 여기 한 장 나면요, 이게 나선형 구조를 돌면서 난다고 합니다. 이게 여기 나면요, 여기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그래서 그게 날 때 일정한 각도에서 딱 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잎은 여기서 일정한 각도에 딱 나고 세 번째 잎도 돌면서 일정한 각도에서 딱 나는 겁니다. 그 다음도 딱 나요. 근데 이 돌아가면서 나는데 이 굉장히 그게 그 돌아가면서 나는 걸 갖다가 위에서 보면 딱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잖아요. 그거를 그 나무를 위에서 딱 내려보면 잎이 이런 식으로 딱 된다는 겁니다. 도토리 나무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섯 번째가 요 밑으로 오고 일곱 번째가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각도가 딱딱 맞는다는 거예요. 물론 뭐 환경 오염이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이런 거에 갖고 기형이 생겨서 이게 안 맞는 경우도 있는데 건강한 자연 상태에서는 이게 딱딱딱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딱딱딱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맞는 규칙을 보니까 그 규칙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면 그 규칙이 1, 1, 2, 3 5, 8, 13, 21, 34, 요 비율로 딱딱딱딱 맞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게 수학 공부하신 분들이 이거 잘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이게 딱딱 돌아가면서 맞는 거예요. 예. 이 비율로. 그 다음에 상수리 나무잎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무들에도 잎이 이렇게 나선으로 닿으면서 나는데 보세요. 거기 보시면, 거기 이제 뭐냐면 줄기가 두 번. 그러니까 줄기가 이렇게 두 번 회전하면서 나뭇잎이 그러니까 두 번 돌 때 다섯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돌 때 잎이 몇 개 나오냐 차이만 있지 이게 돌 때 나오는 각도는 딱딱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참나무, 벚꽃나무, 사과나무는요. 이게 나뭇가지가 이 안에서 나선이 두 번 돌 때 다섯 번이 나오는데 그 다섯 번의 각각의 잎의 각도가 아까 여기 말씀드린 이 숫자 수열의 이 비율하고 딱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 보시면 줄기가 이제 세 번 회전할 때 나뭇잎이 여덟 번 나온다는 겁니다. 여덟 번. 그러니까 이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돌 때, 물론 이제 실제 밖으로 도는 게 보이는 건 아니죠. 그 안에서 돈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돌 때 그게 여덟 번이 딱딱딱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여덟 번의 각도가 여기 나와 있는 요 비하고 쫙 맞아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몬드는요 다섯 번 회전할 때 열세 번 나온답니다. 그래갖고 그 나온 것들을 위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 위에서 딱 보면요 이렇게 보여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림 많이 그리잖아요. 초등학교 때도 가운데 십자가 별표하고 옆으로 계속해서 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보셨잖아요. 동방박사 별 만들 때 가운데 별 그리고 옆으로 별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또 별 그리고 이렇게 그것과 굉장히 똑같은 형태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위에서 보면 꼭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식으로 했냐? 생물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내린 답이 뭐냐?
요렇게 해야 위에서 햇빛이나 비가 올 때 나뭇잎이 골고루 햇빛을 받고 비를 받는다고. 요 나뭇잎이 많이 나야 되는데 이게 겹쳐서 나면요 빛과 비를 못 받으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요걸 피해야 되는데 요걸 피할 때 대충 피하면 누구는 맞고 누구는 안 맞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이 딱 맞아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자라는 과정까지 계산해서 요게 돌아가면서 딱 이렇게 굉장히 이게 잘 맞아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신기하죠. 그럼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의미를 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 이거죠. 진화론을 믿으면요. 진화론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무가 그걸 계산해서 다 이렇게 했다가 돼요. 그죠? 나무가 이 수학을 다 계산해서 자기가 빛, 그 다음에 비 오는 거, 그런 거 어떻게 맞는지 이미 다 알고, 그 다음에 그걸 계산해서 자랄 때마다 싹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진화론을 믿으면 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데, 나무마다 그걸 또 다 따로 계산한 거예요. 지금 참나무는 두 번 돌 때마다 다섯 번 하기로 자기가 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포플라 나무는 세 번 회전할 때마다 여덟 번 나오는 걸로 아몬드 나무는 다섯 번에 열세 번 이렇게 하기로 딱딱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람보다 똑똑하죠? 우리는 지금 알았어요. 지금 현대에 들어서 이게 알았는데 이 나무는 이게 생길 때부터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계산해서 딱 하고 또 자기가 종류별로 계산을 다 해갖고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다 자랐다. 이게 진화론의 설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나무가 사람보다 훨씬 똑똑한 거예요. AI가 해야 될 거를 나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AI예요. 어떻게 AI냐? 이건 나무는 종류 90 제가 얘기했죠. 90%가 이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나무들이. 그러면 다른 나무들은 그럼 보세요. 자 그러면 참나무하고 포플러가 있어요. 옆에 둘이 같이 삽니다. 그럼 참나무 포플러가 있는데 참나무는 포플러가 등산에 있으니까 나는 피해서 요 방법을 써야지 자기가 그것도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AI가 왜 놀랐습니까? 기존에 있는 자료를 다 분석해서 그것에 대해서 해당값만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리서치해서 할 걸. 그러니까 이 각각의 나무가 리서치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진화론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밖에 설명을 못해요. 자 이게 타당합니까? 아니면 절대자가 전능자가 전지자가 이걸 다 처음부터 수학적으로 계산해내서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되도록 역사한다. 둘 중에 어느 게 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타당합니까? 하나님 믿든 안 믿든 후자예요. 이 진화론을 믿으면요, 그 논리를 따르면 생물이 지금 말씀드린 나무가 사람보다 더 뛰어나요. 그것도 한참 뛰어난 겁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여기 바울이 뭐냐면 여기 맨 뒤에 보면 뭐냐면 11장 22절 보세요. 1장 22절 보면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공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들이나 네 발 달린 짐승들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자연만물을 사람이 어리석게도 숭배한다는 겁니다. 우상이죠. 자 근데 제가 이제 아주 극단적인 가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진화론자예요. 생물학자예요. 굉장히 이게 빠져들었어요. 자, 그래갖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실을 다 발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무보다 종류별을 다 발견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 나무는 신이야. 나무는 AI보다 뛰어나. 이 나무가 어처럼 인간보다 뛰어난 이런 지식과 수학 계산 능력을 갖고 있을 수 있을까? 이건 나무는 신일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고 나무에 엎드려서 절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우상숭배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은요 자연물을 궁극적으로는 신으로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신학적으로는 범신론 팬테이즘 그러니까 만물이 신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로 가는 길을 여는 거예요. 과학으로부터 진화론이 굉장히 이상한 게 뭐냐면 여러분 과학으로 출발하는데요 그 결론은요 종교로 가요.
과학에서 출발해서 결론은 종교로 갑니다. 근데 그 종교 중에서 뭐로 가냐? 아까 이게 말씀드렸던 범신론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상숭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에 빠져들면요, 궁극적으로 우상숭배에 가깝게 가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론자들이 직접적으로 남을 섬기구나, 이건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그쪽으로 가게끔 유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부정하면요, 자연 만물에 권능과 신격이 있는 걸, 그러면 결국은 만물 자체가 신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물을 섬기게 돼 있어요. 이게 가장 큰 그림들입니다. 우리가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 밑에 내용을 가르치니까 우리가 다 넘어가는 겁니다. 세속학교를 다니면. 근데 성경적으로 접근하면 정확하게 딱 설명이 돼요. 예. 그 사람들이 과학적 지식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많죠. 지식이 많지만 지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내용과 질에 있어서는 우리를 압도해요. 그죠? 예. 그러나 지식을 해석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성경 말씀보다 못한 거죠. 왜요? 어리석게 됐습니까? 그리고 해석을 믿죠. 믿음은 신념이 되는 겁니다. 신념이 발달하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만물에 이런 특징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권능과 신격이잖아요. 이게 나뭇잎 하나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보겠지만 그 외에도 꽃잎 수도 딱 떨어져요. 예,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꽃잎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나무 가지 여러분 자라는 거 있죠? 이렇게 나무가 자라는 요 자라는 것도 여기 보시면 요 자라는 원리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 수열에 그거에 딱 맞게 자랍니다. 나무 가지가 이렇게 벌어지는 게 자라서 나뉘는 것도 이거랑 딱 떨어져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요 나무에서 만드는 식물이나 나무에서 만드는 열매, 해바라기씨 같은 열매도 그 안에 일정한 수열의 구조를 가지고 그 안에서 씨를 만들어낸다 이거죠. 그럼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해야 제일 많이 들어간대요. 이 구조를 해서 딱 해야 잘,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라야 잘 자라고 햇빛을 잘 받고 물을 자르면서 해바라기 아시잖아요. 해바라기는 태양을 쫓아간다고 해바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양빛을 제일 잘 받으면서 이 씨앗이 잘 연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바라기가 혼자 이걸 수학적으로 다 계산해서 과학적으로 다 계산해서 만들어냈다면 천재예요. 우리는 해바라기를 섬겨야 돼요. 이제 해바라기 신이시여 이렇게 하고 빌어야 되는 거죠. 왜? 나보다 뛰어나니까. 당신은 미물인데 어떻게 이런 것을 알아냈습니까? 그죠? 네, AI도 없는데. 그런 일이 극단적이지만 그게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모양만 근사하고 세련되게 표현했지 내용상은 그 내용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요새 환경론자들이 다 그 범신론자들이죠. 요새 뭐 그 어머니 지구 그래갖고 환경론자들은 다 그걸 주장해요. 어머니 지구다. 그게 범신론이에요. 지구가 어머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고대의 이 페이건, 이방 종교에서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상이에요. 그거를 다 지금 부활해서 믿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 시간이 있으시면 이거를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에 대해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주장하십니다. 자연 만물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우리만 그것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불의와 불경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고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따를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받을 수 있는데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구원받은 우리가 그것을 더 감사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마쳤습니다.